저기 이 차 주인이에요? 예. 아 여기 지정 주차 구역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주차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? 아 지정 주차 실례했습니다. 아 원룸에 살면서 이런 비싼 차가 웬 말이야? 어? 부회장님 빨리 차를 빼주시는 게 좀. 아이 딱 보니 아들 뻘이라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. 자고로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. 이렇게 겉멋에 찌들어 살면 안 되는 거라고. 겉멋 찌들어요. 아 우리 아들은 겉멋 그런 거 하나 모르고 착실하게 공부만 하더니 이번에 유명 그룹 공채에 착하니 붙었잖아. 그 유명 그룹을 이끄는 게 바로 접니다. 어머. 술 취했으면 어, 차 몰지 말아요. 어? 아가씨, 아가씨가 운전해. 어? 아들. 어, 야근 중이야? 어, 그놈의 회사는 왜 이렇게 일을 시켜? 윗대가리 얼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. 그냥 혼 좀 내주게. 윗대가리? 응. 그래. 김비서 먼저 올라가서 쉬고 있어. 난 유료 주차장에 차 옮기고 와인 오프너 사갈 테니까. 아닙니다. 여러모로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지금 이대로 댁으로 가셔서. 아니 말했잖아. 김비서 혼자 두면 마음에 안 놓을 것 같다고.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요. 부회장님 댁으로 같이 가요. 부회장님 댁 우리 집? 네. 잘 생각했어. 그냥 김비서네 집에 있어도 되는데. 아닙니다. 좁고 없는 것도 많고 불편하실 부회장님 생각하면 제가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아서요. 내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나?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. 나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거든. 근데 김비서가 나하고 같은 공포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. 아니까 지금 부회장님 댁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. 전 오늘 게스트룸에서 자겠습니다. 게스트룸? 네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좀 무서운데. 김비서 괜찮나? 놀랐잖아요. 무슨 일이에요?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. 김비서 집은 아담해서 김비서가 뭐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내 집은 그럴 수가 없잖아. 지나치게 넓어서. 넓은 집이 불편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. 그래서요? 잘 자는지 확인하고 싶어. 내 옆에 두고. 옆이요? 여긴 소파도 없고 내가 바닥에서 자면 김비서가 밤새 신경 쓸 테니까 침대에서 같이 자주지. 김비서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. 하지만
내 머릿속은 김비서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을 품을 공간이 없지.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푹 자.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거절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지? 무슨 말이라도 해요, 제발. 무슨 말을 해야 할까? 이 어색함을 깨려면 빨리 작동하렴. 나의 스페셜한 두뇌야. 김비서. 네, 부회장님. 자장가 불러줄까? 오글거리지만 뭐든 해요. 네, 불러주세요. 민망하긴 하지만 뭐든 하자. 좋아. 내가 특별히 불러주지.